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애터미의 디바 크라운 마스터 신정임입니다. 아, 네. 뒤에서 잠깐 앉아 있었는데요. 조금 전에 강의해 주신 분 강의 너무 잘하시네요. 이 얘기를 듣고 왜 안 하지? 이런 생각이 들을 정도로 빨려들게 잘 얘기해 주신 것 같고요. 방금 제 소개를 해 주신 사회자님 제가 민망해가지고 고개를 숙였어요.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세요? 네. 손 좀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본인이 처음 왔는지 모르나요? 옆에서 막 들으라고. 네. 일단 잘 오셨고요. 기존에 이제 오시던 분들은 오늘은 내가 나 혼자지만 다음번에는 꼭 누군가를 모시고 와야 되겠다. 이 마음을 좀 먹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했던 일이 고3과 재수생을 가르치던 수학 과외 선생님이었어요. 연봉은 1억 정도 됐고요. 그런데 제가 수학 과외 선생님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저는 수학을 전공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치과 기공사라는 일을 했었어요. 그것도 여자 벌이치고 되게 괜찮았었거든요. 근데 가루를 가지고 사람 이하고 똑같은 치아를 만들다 보니까 제 폐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6개월 이상 병원을 다니면서 몸이 망가졌어요. 저희 남편이 당신 학교 다닐 때 성적표를 보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내가 공부 시켜줄 테니까 공부 한번 해볼래? 그래서 당신은 치과를 해. 그럼 내가 그 안에 기공소를 차려서 기공실까지 하면 우리 먹고 사는 데는 문제 없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하고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저희 아이를 낳고 나서 애를 봐야 되는데 애는 시어머님이 봐주시고 저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고3 수험생하고 똑같이 학원을 다녔고 저희 남편은 저희 집안 살림도 하고 돈도 벌고 간간이 제 도시락도 싸다 줬었어요. 그런데 제가 저희 학원에서 왕언니였기 때문에 제 것만 싸다 주기 그래서 한 번 도시락을 싸오면 20인분 싸와가지고 니네 반 애들하고 다 나눠 먹어. 이랬었어요. 근데 처음에 시험을 봤는데 수학 80점 만점에 7점 맞았어요. 1년 공부하는데 턱도 없었고요. 어차피 1년 가지고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2, 3년은 해야지라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런데 2년을 했고 3년 6개월째 공부를 하고 나서 수능을 봤는데 400점 만점에 384점이라는 고득점을 맞았어요. 2000년도에 조금 쉬웠어요, 그때. 그런데 와 하시는데 와가 아니고요. 점수가 모자라서 치대를 못 갔어요, 제가 그때. 근데 이제 너무 운 좋게도 그때 수학을 만점을 맞았어요. 그 정도 점수 맞으려면 전 과목에 10개도 안 되게 틀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수학을 만점을 맞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이 그럼 수학 과외 선생님 한번 해봐라. 저보다 영어를 한 게 더 맞은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지금 치과 의사를 해요. 그때 제가 치대를 못 갔을 때요. 참 너무 미안했어요. 저희 남편하고 애하고 시어머님한테. 그리고 어디 쥐구멍이라도 있었으면 들어가고 싶다. 그랬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제가 그때 치대를 떨어진 게 얼마나 다행인지 아 진짜예요. 이게 사람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바뀔 거라고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 저보다 2점 더 맞은 친구는 지금 목이 아파요. 왜냐면 고개 숙이고 계속 남 2 이거 해야 돼. 그리고 그 친구가 돈 번다 해도 그 친구가 돈 못 써요. 식구들이 써야 되고요. 근데 돈 쓸 정도도 안 된대요. 왜냐하면 늦은 나이에 공부를 해서 부모님한테 돈 달라고 할 수가 없어서 학자금 대출 받고 페이닥터 잠깐 있다가 본인이 개원을 하려고 했을 때 은행에서 대출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물론 대출 이율은 다른 직업보다는 조금 낮아요. 그런데 학자금 대출만 이제 겨우 갚았대요. 한 건물 건너 하나씩의 치과가 있고 예전처럼 치과 의사가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래요. 저는 그때 치과 의사 시험에 떨어지면서 제 인생에 이렇게 햇빛이 비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수학을 가르치면서 되게 만족했어요. 아, 우리나라를 이끌고 갈 여건들을 가르치고 제가 좀 정신 연령이 낮아요. 그래서 애들하고 노는 게 그렇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특히나 머스마 애들은 저를 놀려먹는데 같이 놀리면서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때 애터미를 접하게 됐고요. 저는 이제 애터미 이거 할 때 저희 형님께서 전달해 주셨는데요. 뭐라고 하셨냐면 나 애터미라는 네트워크 한다 이게 아니었어요. 나 화장품 장사 시작했으니까 무조건 하나 팔아줘. 사실은 애터미 하는데 화장품이 있어 써봐 이랬으면 제가 검색을 해봐가지고 네트워크이네 안 써야지 이랬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제가 얼마나 답답한 사람이냐면요. 부모님이 힘들게 벌어준 대학 등록금을 가지고 제 남동생이 좌석료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저하고 남편하고 그 남동생을 막 잡으러 돌아다녔어요.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저한테 오는 모든 네트워크는 무조건 차단. 절대 안 써요. 아예 써보지도 않았어요. 다단계는 나쁘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데 형님께서 너무 지혜롭게 나 화장품 장사 시작했으니까 팔아줘 해서 제품을 사서 써봤고요.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가거나 성적이 오르면 학부형들께서 저한테 아주 좋은 화장품을 선물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돈 주고 사서 쓸 때는 보시다시피 제가 되게 까매요. 그래서 좋은 거 쓰나 안 쓰나 비슷해요. 그리고 막 우스갯소리로 친구들이 세수했니 안 했니 뭐 하나 안 하나 똑같은데 이러면서 막 약올렸던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써보니까 제가 뭘 느꼈냐면 다른 것보다 되게 촉촉하니 좋다. 가격도 저렴했고 촉촉하니 좋은데 안 쓸 이유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쓰기 시작했어요. 썼는데 동네에 지나가는데 동네 아는 언니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요즘 하얘진 것 같다. 전 사실 예뻐졌다는 얘기보다 하얘졌다는 얘기를 들으면 거의 뽁 가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언니 우리 형님이 화장품 장사하는데 그거 회원가입이라는 거 하면 더 싸대 이러고 알려줬는데 저는 회원가입 하는데도 시간이 걸렸는데 그분은 그냥 바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하고 저하고 화장품 쓰고 제가 해모임 먹는데 몇 개월 만에 제 통장으로 수당이 한번 들어오니까요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내가 차에 기름을 넣으려고 그렇게 기름이 뚝 떨어졌어도 이거 차 쓰면 어쩌지? 라는 긴장감과 동시에 다른 주유소는 절대 안 갑니다. SK만 갔어요. 네, 맞습니다. 저한테 OK 캐시백 카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모아가지고 제가 기름을 한번 넣었잖아요. 애가 대견하지 않나요? 5만 3천 원어치 기름을 한번 넣었어요. 근데 그거 모으는데 5년 걸렸어요. 아니 진짜예요. 5년 걸렸어요. 근데 그렇게 알뜰하게 모았는데 기름 한번 넣었는데 5만 3천 원어치 거기서 넣었거든요. 근데 애터미는 다단계여서 싫어요. 안 해요. 싫어요. 안 해요. 이런 세미나 가자 그래도 됐어요. 전 안 할 거니까. 자꾸 가자 그러면 제품도 안 쓸 거예요. 이랬던 저에게 그분하고 저하고 제품 꾸준하게 그냥 필요할 때마다 썼는데 한 몇 개월 지난 다음에 통장으로 돈이 7만 얼마가 들어오니까요. 생각이 바뀌더라고. 어? 이거 뭐지? 그렇지만 다단계니까 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예. 뭐, 하여간 저는 안 돼요였어요. 그런데 그래도 수당을 한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안 가겠다고 얘기는 못 하겠더라고요. 지금 여기 대부분의 분들이 사업자시잖아요. 내가 부지런히 쓰고 그분 수당 맞게 알려드리다 보면 그래도 수당 안 받은 사람보다는 수당 받은 사람이 이런 데 올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리고 나서 그 세미나를 들어보고 나서 이걸 안 하면 손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날부터 열심히 하겠다고 마음먹고 가족들에게 알렸어요. 근데 이제 제 생각에 제가 이걸 한다 그래서 수학 과외 선생님처럼 돈을 많이 벌 것도 벌지도 못할 것 같고 그렇지만 안 하면 손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했는데 한다고 얘기했더니 집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왜 돈을 많이 못 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냐면요. 혹시 여기 그런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애터미는 아는 사람이 많아야 돈을 잘 벌 것 같죠. 저도 그 생각 했거든요. 파는 걸 좀 잘 팔아야 돈을 잘 벌 것 같죠. 예, 생각이. 그런데 전 그거 두 개 다 못했던 사람인데 지금 이렇게 빨간 빛이 나는 네, 예, 이걸 달고 있어요. 연봉 4억이 넘어갔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애터미는 나의 능력은 아닌 것 같아요.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노력이 들어가야 되고 그 노력이 여러 사람과 같이 겹쳐진다면 진짜로 큰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기지개 한번 쭉 펴보고 할까요? 네. 배꼽 보일라. 네. 농담이에요. 안 보여요. 네. 옆으로도 하시고 예. 네. 뭐 마음에 드시는 분 있으면 잠깐 두들겨도 주시고 네. 좋습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국에서 애터미 사업하는 사람 중에 성공 못하면 저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여기서 다 하시네요. 저는 그냥 이렇게 말하려고 그랬어요. 한국에서 사업하는 사람 중에 성공 못하시면 뒤지실 생각하세요. 이러려고 그랬는데 여기서 먼저 대답을 해주시네요. 제가 올해 2023년 1월부터 5월까지 지나는 동안에 해외를 세 군데를 갔다 왔어요.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인도네시아. 뭐 일하러 갔지만 일하기만 한 건 아니에요. 조금 놀고도 왔는데요. 왜 한국에서 애터미 사업해서 성공 못하면 진짜 그런 얘기를 하냐면요. 우즈베키스탄에 갔어요. 그랬는데요.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된대요. 애터미 사업을 하려면. 근데요. 사업자 등록증 내라 그러면 여기 내서 하실 거예요? 훌륭하시네요. 네. 저렇게 내 하시는 분은 지금 돈이 어느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면 돈을 좀 알고 있던가. 근데요, 여러분.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사업자 등록증을 유지해야 되기 위해서 한 달에 5만 원, 6만 원이 들어가야 돼요. 내가 수당을 받든 안 받든 간에. 근데 우즈베키스탄 분들의 평균 대학을 나온 분들의 한 달 월급이 50만 원, 60만 원이래요. 그러면 내 월급의 10분의 1을 내가 수당 받든 안 받든 사업자 등록증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야 돼요. 그래요. 한국에서 그렇게 하라 그러면 하실 분들 있을까요? 근데 그 나라에서도 애터미에 대한 확신이 드시는 분은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안 되더라도 그걸 유지해가면서 하세요. 그리고 하기 때문에 본인 돈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더 미친 듯이 하시더라고요. 한국이 쉬워요? 우즈베키스탄이 쉬워요? 한국이 쉽나요? 대답들은 잘하시면서 왜 안 움직이세요? 한국이 훨씬 쉬워요. 두 번째로 필리핀을 다녀왔어요. 제 파트너들 중에 필리핀에서 사업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필리핀이 오픈됐을 때 저는 안 갔거든요. 한꺼번에 7천 명이 몰려와가지고 건물 무너진다고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그 7천 명들이 어디 가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업설명회 세미나장에 가면. 근데요. 필리핀은 우리보다 구매력이 되게 약해요. 여러분 200개짜리 커피 돈 없어서 못 사시는 분 계세요? 대답을 안 하시면 살 수는 있다는 거죠. 제 파트너의 센터를 갔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센터를 왔다리 갔다리 해요. 왔다가 없어졌어. 좀 이따 또 왔어.
없어졌어. 또 왔어. 뭐 하나 봤더니요. 커피 한 세트를 살 능력이 안 돼요. 다섯 개 사가지고 팔고 오고, 다섯 개 사가지고 가서 팔고 오고, 다섯 개 사가지고 팔고 오고. 근데 제 파트너 중에 본부장이 있어요. 필리핀에서. 여러분, 3개월짜리, 지금 19,200원짜리 오메가3가 얼마나 올랐죠? 2만 800원인가요? 여기 사업자들도 다 모르시네요. 일단 2만원대 초반이잖아요. 그 3개월짜리 오메가3 2만원대 초반. 그거 비싸서 못 사시는 분 계세요? 제 파트너들은 나 오메가3 먹어야 되는데, 나도 먹어야 되는데, 나도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10명이 모여요. 그래가지고 10명이 돈을 걷어서 오메가3 하나를 삽니다. 제품이 오면 뚜껑을 열어요. 다 쏟아요. 네 거 두 개, 내 거 두 개, 내 거 두 개 이러면서 10명이 나눠요. 그런데 본부장이 있어요. 필리핀이 쉬워요? 한국이 쉬워요? 왜 인정하기 싫으세요? 인도네시아를 다녀왔어요. 인도네시아를 다녀왔는데 아까 제가 노성훈 스타마스타님 얼굴 봤는데요. 저렇게 젊은 분이 인도네시아에 제 파트너로 나왔어요. 나이가 28살이. 근데 작년 4월에 회원가입을 했어요. 작년 4월에. 그리고 작년 7월에 팀장이 됐어요. 작년 12월에 국장이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오토를 빠지지 않고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이 친구가 너무 열심히 하니까 제 딸내미 대실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야, 소실적이건 대실적이건 열심히 하겠다는 사람 도와줘야 돼, 이 사업은. 인도네시아 날라가. 오지 마. 그래서 지금 한 달째 인도네시아에 있어요. 근데 오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보고 싶어 죽겠어요, 저희 딸이. 그런데 28살짜리 동생이 22살이거든요. 저 동생이 먼저 애터미를 알았어요. 나 애터미 사업 해보겠다고 했는데 회사에서 회원가입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왜요? 맞아요. 너무 어려가지고. 그래서 시간을 견뎌내고 나이가 차서 애터미를 동생이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언니도 하고 있어요. 근데요, 제가 그랬어요. 야, 넌 나이가 안 돼가지고 지금 회원가입 못하니까 학교나 잘 들어가.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학교를 들어갔어요. 자긴 대학을 나와도 무조건 애터미 할 거래요. 그런데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애터미 하기에 가장 괜찮은 과가 무슨 과인가를 자기가 스스로 봤더니 경영학과더래요. 그래서 경영학과 들어가서 지금은 휴학하고 있어요. 그리고 애터미예요. 자기 그냥 학교 들어가기 싫대요. 안 한대요. 근데 그 학교가 어딘 줄 아세요? 서울대학교예요. 그런데요, 이 친구들은 한국어가 훨씬 더 잘 돼요. 인도네시아에 있는 분들이랑 소통을 하는 게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조금 더 힘들어요. 그리고 그 하위에서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찾아가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헐, 헉, 헉 이런 거 다 이해하잖아요. 우리 이 안에 있으니까 어떤 얘기든 다 이해하는데 여기는 투 하나 틀려지면 못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에서 사업하는 게 그렇게 좋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애터미의 종주국이잖아요. 제품이 많잖아요. 제가 예전에 한 6, 7년 전에 미국하고 캐나다를 다녀왔어요. 근데 그때 캐나다에 로얄마스터가 있었어요. 근데요, 홈페이지에 제품은 50개. 근데 품절된 게 35개. 근데도 로얄마스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디에서 사업하는 게 쉬우세요?
중독이 진짜 쉬워요. 그런데 왜 애터미를 어렵게 생각하냐면 여러분들이 안 해봤던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투르고 거절당하면 상처되고 이래서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 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떠신가요? 여러분 진짜 돈 버실 건가요? 저는요 파트너분들이 물어봐요. 단장님은 뭘 잘해서 단장이 됐어요? 제가 계속 고민을 해봅니다. 나는 뭘 잘했지? 수학은 잘했어요. 근데 수학은 애터미하고 아무 짝에도 쓸모없어요. 계산 잘하면 오히려 애터미 못해요. 그래서 애터미 못할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도대체 나는 뭘 잘해서 지금 크라운 마스터가 됐을까? 고민을 해보다가 답을 하나 얻었어요. 뭐였냐면요. 안 그만둬서. 안 그만둬서 제가 지금 크라운 마스터 된 것 같아요. 그 여러분 애터미는 안 그만두면 전 누구나 성공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안 그만두고 누구나 성공자가 될 수 있는데 몇 년 만에 성공자가 될 건지는 스폰서가 정해주는 게 아닙니다. 파트너가 정해주는 것도 아니고 박한길 회장님이 정해주는 게 아니고요. 내가 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 20년 만에 임페리얼 되실 분, 한 50년 만에 되실 분, 그러면 한 70년 만에 되실 분 돌아가신다고요? 그런데 70년 만에 되지 않고 10년 안에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실 분들은요. 그냥 너무 쉽게만 바라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요. 반드시 어려움을 거쳐내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애터미 되게 어려운가 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박한길 회장님이 예전에 그런 얘기 하셨어요. 내가 어디 여행을 너무 가고 싶어서 여행을 일주일간 재밌게 놀다가 와가지고 집에 딱 들었으면 하는 얘기가 아이고 대다. 집이 제일 편하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여행을 갔다 와도 아이고 피곤하다 하는데 애터미 사업 달달이 1억씩 번대면서요. 여러분 사진 찍을 때마다 맨날 이거 하시더만 1억 이러면서 그 달달이 1억씩 벌겠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잠깐 된 거 못 참으세요? 잠깐 힘든 거 못 참으세요? 참아요 이러는데 가만히 있으면서 참으면 도저히 안 돼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애터미 사업을 한다고는 하지만 다른 성공자들이 안 그만두면 성공자가 된다니까 가만히 있으면서 안 그만둬. 정말 간절하대요. 막 진짜 눈빛에서 막 너무 슬픔이 묻어나와. 나 진짜 여기서 성공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말은 너무 간절하게 하던데 행동은 하나도 안 간절한 분들이 너무 많더라 이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제가 지금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인도네시아, 캐나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진짜로 그런 나라들보다 애터미 한국에서 사업하는 게 너무 좋은데요. 한국에서는 여러분이 어느 나라건 마찬가지지만 움직이셔야 돼요. 안 움직이니까 카드 긁고 직급 가는 거예요. 움직이면요 카드 좀 긁더라도요 제품 다 나가요. 그러면서 자기는 안 움직이면서 누구 탓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제가 오늘 얘기가 너무 센가요? 너무 놀라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이 박수의 의미는 세다는 건가요? 더 세게 해달라는 건가요? 네. 일단 저는요 안 그만두면 성공자가 되는데 10년 안에 성공자가 되시고 싶으신 분은 반드시 이렇게 하셔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첫 번째, 저는 어디를 가든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세미나예요. 애터미 사업을 몇 년간 하다가 그만두시고 애터미 도난대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또 내지는
몇 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돈 안 돼서 나 그만뒀어.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3년 동안 애터미 그렇게 열심히 했다면서요? 그랬더니, 네, 저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세미나 몇 번이나 가보셨어요? 그랬더니, 저 10번이나 갔다 왔어요! 이러더라고요. 자기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 거하고, 진짜 열심히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이 중에 지금 거의 사업자들인 것 같은데요. 내가 진짜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는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스폰서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진짜 내가 잘하고 있는지. 그런 스폰서님은 또 상처받을까봐 아유 잘하고 있어요 이럴 수도 있는데요. 내가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어떤 결과치가 안 나오면 나를 자꾸 바꿔보려고 하는 게 되게 필요해요. 그런데 나를 바꾸는 가장 중요한 곳이 세미나장이. 애터미는요. 변화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돈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변화되는 거는 이 세미나장 안에서 변화되는 게 가장 많은 것 같아요. 물론 화장품을 잘 바르고 건강기능식품을 잘 쓰고 외모적인 변화도 되게 중요하지만 내 속 안에 있는 이 마음적인 변화가 크게 일어나야 애터미 사업은 성공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의 변화가 가장 크게 일어날 수 있는 곳이 세미나장이에요. 제가 혹시 예전에 이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빠! 비! 용! 애터미 사업은 이것만 하면 성공해요! 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빠! 네! 빠지지 말고 삐! 삐지지 말자. 진짜 제발 삐지지 말자. 혹시 여기 그런 분 안 계세요? 저도 겪은 일이거든요. 카톡방에 열심히 일을 해서 올렸어요. 근데 하필이면 제가 그때 눈에 보여가지고 이모티콘을 하나 딱 올려줬거든요. 그리고 또 저도 일하느라고 바빠가지고 못 봤는데 그분이 일을 많이 하는 분이니까 또 올렸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또 이모티콘을 하나 올려줬는데 다음날 저한테 어떤 분이 전화 왔어요. 왜 그녀만 이뻐하고 내가 올린 거에다가 이모티콘 안 달아줬느냐고. 삐지지 말자가 내가 마음의 크기를 크게 변화시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성인군자처럼 표정을 하고 계시는 분들 진짜 안 삐지시는 거 맞으세요? 훌륭하십니다. 저 삐졌게요? 안 삐졌게요? 네? 저도 삐졌어요. 그렇지만 빨리 마음을 잡고 아 그러면 안 되겠구나 라는 거를 자꾸 느끼다 보니까 지금은 성공자가 되어 있거든요. 여태까지 삐지셨어도 괜찮은데요. 이제서부터는 삐지지 마세요. 되게 웃긴 게요. 내가 삐지면 어떻게 그렇게 알고 내 파트너는 나보다 더 10배는 더 삐져. 아니 진짜예요. 이게 복제사업이거든요. 내가 세미나 한 번 빠지잖아요. 그럼 내 파트너는 5번 빠져요. 그리고 내가 열정이 1% 빠지잖아요. 내 파트너는 50% 빠져요. 그래서 내가 잘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세미나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재밌는 얘기. 이거 막 박수 칠 일 아닌데 쳐주시네. 감사하네요. 제가 저희 스폰서인 이혜정 임페리얼님의 얘기를 잘 듣는 편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한번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요즘 국장님들이 뭐가 힘들대?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길래 제가 또 국장님들 카톡방에 쫙 올렸어요. 국장님들 요즘 힘드신 게 뭐예요?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다 썼거든요. 근데 60% 정도가 똑같은 얘기를 썼어요. 뭐라고 썼을까요? 뭐라고 썼을 것 같아요? 여기 국장님들. 뭐라고 썼냐면요. 아, 팀장님들이 마인드가 영 그래가지고 미치겠어요.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러고 나서 이혜정 임페리얼님이 몇 달 있다가 본인 산하의 본부장님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요즘 힘든 게 뭐예요? 그랬더니 그 본부장님들이 뭐라고 대답할게요? 정답! 네. 근데 초
의사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 뭐냐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내 파트너 팀장이, 내 파트너 국장이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냥 나부터 잘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나부터 잘해야 될 거 1번이 세미나에 빠지지 마라. 제가 하도 애터미 사업하면서 저는 세미나를 안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해서 얘기할 수 있고요. 성공자님들 대부분이 저는 세미나 3번 빠졌는데 성공했어요. 전 세미나 10번 빠졌는데 성공했어요. 이런 분 아무도 안 계세요. 한 번도 안 빠졌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세미나에 안 빠진 저는 이제 스폰서님 때문에 덕분에 안 빠졌었거든요. 그런데 제 산하에 너무 대단한 분이 나오셔가지고요. 3개월 만에 5도 판매사가 됐어요. 대박이죠. 근데 이분은요, 계속 5도 판매사가 되는데 제가 이분을 만날 때마다 그래도 사장님 세미나가 중요합니다. 세미나 들으셔야 돼요. 이랬더니 3개월 만에 5도 판매사가 되니까 세미나 왔다리 갔다리 해도 되니까 이분이 별로 시큰둥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만날 때마다 제가 세미나 얘기했더니 나중에 저한테 화냈어요. 세미나 좀 얘기하지 말라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왜 이러고 아 진짜 저한테 화를 내시더라고요. 근데요 이분 대단한 게요. 3개월 만에 오토 판매사 됐는데요. 6년이 됐는데도 계속 오토 판매사예요. 대박이죠. 이것도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근데요 이분이요 정말 대단한 게요. 세미나 전에 와본 적이 없어요. 시작 전에. 또 더 대단한 건 세미나가 끝나고 집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죠? 그 전에 가는 거지. 늦게 왔다 그 전에 가고 아니면 안 오고. 그러니까 자기는 잘나가지고 사람을 만나서 계속 소비자는 구축하지만 자기랑 똑같은 사람들만 나오니까 세미나의 중요성을 모르고 각자 움직이는데 더 대단한 거는요. 6년 내내 오토판매사를 유지하더니 세미나장 안 오니까요. 소비자들이 딴 데서 꼬드기면 거기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없어지다가 이제 오토판매사도 안 돼. 그러니까 그만둬. 이렇게 잘난 사람이. 그러니까 결론은요. 우리는 잘난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이 세미나장 안에 나도 배우고 변화하고 팀워크가 만들어지려면 반드시 세미나장 안에 같이 앉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있잖아요. 돈이 많이 되는 건 세미나장 안에 앉아있는 내 소실적의 사람 수만큼 비례해서 돈이 되는 거예요. 애터미는. 그러면 일단 나부터 잘 앉아 있어야 되고요. 되게 웃긴 게 세미나장에 파트너들을 모시고 오라 그러면 자기는 안 가면서 맨날 파트너들한테만 가라고 하시는 분들 나부터 잘 앉아 있어야 되고요. 같이 앉아 있어야지 일이 되는 거니까 요 세미나 제가 강조 안 해도 되죠? 잘하고 계시는 거죠? 10명만 대답하네. 나머지는 잘 안 하고 계시나 봐요. 제가 이 얘기 하잖아요. 세미나 강조하잖아요. 그럼 대부분의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맨날 일요일날도 여기 센터 세미나 오라 그래. 본사 세미나 오라 그래. 부학과 세미나 오라 그래. 도대체 일은 언제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게 일이에요. 우리 일의 90%를 차지하는 게 저는 세미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세미나를 강조했더니 어떤 남자분이 또 이분도 남자분이었거든요. 남자들이 문제야. 근데 그 남자분이 세미나장 빠지지 말라 그랬더니 3년 동안 세미나를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그런데요. 그만뒀어요. 그러면서 박한길 회장님을 막 욕을 하더라고요. 박한길 회장님이 세미나 3년 동안 빠지지 않고 오면 성공자 된다고 했는데 나 안 돼서 그만둘 거예요. 그리고 그만뒀어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세미나 와. 그리고 집에 가. 세미나 와. 집에 가. 세미나 와. 집에 가. 그것도 힘들 거예요. 어떻게 세미나를 3년 동안 다니면서 입을 한 번도 안 튀는지 몰라. 그러면서 그냥 세미나만 들어요.
제가 세미나가 90%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나머지 10%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요. 세미나에서 들은 내용을 알리는 거예요. 알리고 가보자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답니다. 그리고 판단은 그 사람이 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앉아만 있는 거지. 혹시 또 이 지금 오늘 일요일 날 하는 세미나 끝나면 집에 가실 분 계세요? 대부분은 그러시더라고. 남편 밥 해줘야 된다고. 근데요, 지금 집에 안 가면요, 나중에 남편이 밥을 해준다니까요. 남편 밥 해주려고 가지 마시고, 여기 끝나고 나면 내가 들은 내용을, 애터미 제품을 가서 알리고 세미나 가보자고 초청하는 일을 계속 하셔야 돼요. 초청 어렵죠. 저도 해봐서 알아요. 근데 세상 일이 다 쉬우면 여러분한테까지 기회가 안 왔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서 애터미 전달하면 다단계라고 아직도 욕하죠. 욕 안 하고 왜 이제 왔냐고 애터미 너무 좋다고 얘기하면요. 여러분은 돈 못 벌어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게 여러분한테 기회라는 걸 아셔야 돼요. 다 반대하네. 그러지 마시고. 네? 아니, 제가 직업이 선생님이어가지고 자꾸 말을 하다 보면 혼내키는 것 같은 느낌인가 봐요. 그 절대 아니에요. 네. 그냥 말투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아셨죠? 그래서 세미나 절대 빠지지 말아라. 그런데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아까 제 전에 사업설명회를 하셨던 분이 카드 긁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게 내가 돈 있어서 내 카드 긁어가지고 그 제품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이건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직급을 가려고 없는 파트너한테 카드를 긁게 하는 건 그건 문제예요. 그런데 카드를 긁든 안 긁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가만히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움직여야 돼. 움직여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 그러면서 카드 긁으면 안 된대요. 그리고 가만히만 있어. 진짜 환장하겠어요. 아유, 다 공감하시나 봐. 맞아요? 안 움직이니까 카드 긁고 있는 거죠. 움직이면 카드를 왜 긁어요? 안 그런가요? 저는요, 직급도전 딴 분들은 하지 말라 그러는데 저는 하라고 얘기해요. 왜 하라고 얘기하냐면요, 직급도전 할 때만큼 열심히 뛰는 사람들 별로 없더라고요. 직급 가보신 분 손들어 보세요. 뭐라도. 왜? 아, 뭐라도 직급 가보신 분들 어때요? 직급 갈 때 더 열심히 뛰세요? 직급 안 갈 때 열심히 뛰세요? 아니면 똑같이 열심히 뛰세요? 직급 갈 때 열심히 뛰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뭐냐면 직급 안 갈 때는 누군가한테 전달을 했는데 거절당해요. 그러면 막 자존심 상해가지고 씩씩거리면서 내가 자기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하냐 그러면서 집에 가서 들어 누워요. 그리고 내가 몸이 아프면 병원 간다고 그래요. 그 다음 또 남편이 빨리 오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집에 가요. 그런데요, 직급 도전할 때는 15일 내내 그 포인트를 해야 되잖아요. 미친 듯이 돌아다녀요. 아픈데 병원은 언제 가요? 포인트 얻어야지. 남편이 밥 달라고 전화하면 그냥 사먹어. 당신 인생 내가 책임져 줄게.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막 미친 듯이 돌아다니잖아요. 포인트 얻으려고. 그걸 하라는 거예요. 직급은 도전하셔야 됩니다. 근데 카드를 긁고 가만히 앉아서 그거 말고 움직이면서 소비자 구축하면서, 아니 그래야 그 다음번에 그 소비자가 또 살 거 아니에요. 지금 카드로 긁으면 그 소비자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언제 직급 도전할게요? 저는 일 시작하자마자 도전했어요. 사람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하면 되죠 뭐. 그러면서 그냥 도전했어요. 제가 잘했을까요? 잘 못했어요. 제가 아까 아는 사람 별로 없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거절당하니까 계속 상처는 되기는 했지만 좀 모자란 거 그냥 카드를 긁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분기에 집에 제품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막 알리고 돌아다녔어요. 제가 애터미 사업한다고 했을 때 저희 남편이 그렇게 반대하면서
네 동생 다단계 한다 그랬을 때 나랑 그렇게 잡으러 돌아다녔으면서 너 그 다단계를 하고 싶냐고 저한테 그렇게 구박을 하더라고요. 집에 물건 있으면 우리 남편 더 난리 나겠네 그러면서 미친 듯이 알리고 다녔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렇게 반대한 그 남편이 고마워요. 저희 남편이 오히려 애터미 하라 그랬으면 맨날 남편한테 징징거렸을걸요. 아, 그 여자 때문에 못 살겠어 막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 때문에 못 살겠어도 그 남편한테 가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미나 빠지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요. 세미나만 듣고 앉아있지 마시고요. 움직이시라고. 움직이시라고. 움직이면 직급 도전해도 돼요. 가만히 앉아있을 뿐만 직급 도전하지 마시라고. 아니 제 얘기 틀렸나요? 아니 혹시 일하신 지 얼마 안 된 분들 제가 이상한 거 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알리고 가보자고 해야 되는데 초청 어려워요. 나도 1년 넘게 걸렸어요. 여러분 처음에 오셨어요? 말하자마자 오케이 그러고 오셨어요? 이분 대단하신 분이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그런데 자기는 1년 만에 왔으면서 내가 말했는데 한 번에 안 왔다고 난리가 나요. 그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다 네트워크 싫어해요. 여러분처럼. 그러니까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올 때까지 얘기하면 되고요. 박한길 회장님이 회사를 차리고 지금까지 있는 동안에 초창기에 얘기한 그 사람이 아직도 안 온 사람도 있대요. 박한길 회장님이 얘기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얘기해도 다 안 되는 것처럼 하지만 나는 꾸준히 그 일을 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세미나 가고 움직이고 이거 진짜 중요한 일이거든요. 이게 다예요. 그리고 직급 도전하세요. 움직이면서. 그 직급 도전하다 보면 누군가는 수당을 맞아요. 아까 제가 수당 받아서 세미나장에 갔잖아요. 그 사람한테 세미나 가자고 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듣고 사업자 되면 또 움직이고 그럼 또 직급 가고 이거 계속 반복하는 거 이게 끝이거든요. 애터미 너무 쉽지 않아요? 한번 여쭤봐야지. 나 지금 애터미 사업한다 하시는 분 손 좀 들어봐 주실래요? 네네네네. 자기가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건? 네. 아니 자신 있게 손 들어요. 욕먹을 짓 하는 거 아닌데 애터미 사업 하신다고 손 드신 분들 한번 물어볼게요. 이미 욕 다 얻어 드셨죠? 욕 먹었잖아요. 근데요 지금 그만두잖아요. 욕을 10배로 더 얻어 먹어요. 맞죠? 아니 그러니까 아니 이거 박수 칠 일도 아닌데 뭘 박수를 치고 그래요? 아니 어차피 요거 더 먹어놓고 욕먹는 게 그렇게 좋으세요? 뭐 그렇게 또 요거 더 먹으려고 그만두지 말고요. 해버리세요. 근데 이게 어려운 일이라면 아무나 못해요. 그만두세요. 이럴 건데요. 쉬운 일이니까 아무나 되는 일이니까 어떤 사람이요. 다른 네트워크에서 성공자였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애터미로 왔는데요. 애터미 사업설명회를 들어보더니 안 한다 그러더래요. 왜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애터미는 개나 소나 성공해서 안 한다고. 아니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나 소나 성공하는 애터미 우리는 왜 성공 못해요? 맞죠? 저는요 이거 저희 라인 자랑하는 거 아니고요. 그냥 제 개보도니까 보여드릴게요. 저희 조칠순이라는 분이 제 스폰서고요. 조만순이라는 분이 제 스폰서고요. 이 이름을 얘기하면 그렇게 웃더라고요. 왜 웃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 신정님이 있는데요. 되게 웃긴 게요. 개보도 이분하고 이분 사이에 아무도 없어요. 없어져서 없는 게 아니고요. 원래 없어요. 원래 아무도 없어요. 그냥 이분 바로 밑에 이분이에요. 그리고 이분 바로 밑에 저예요. 아무도 없어요. 없어진 사람도 없어요. 그냥 개보도가 그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다 성공했어요. 여기는 형님, 여기 형님네 언니, 여긴 동서, 식구가 개보도 사이에 아무도 없어요. 세 명이 일 시작했거든요. 세 명 다 안 그만뒀어요. 그랬더니 세 명 다 2억 넘어요.
여기는 연봉 4억 넘고요. 저도 4억 넘어요. 스폰서보다 더 받아요. 근데 뭐 이분은 뭐 4억 안 받겠어요? 금방 받지? 차이일 뿐이에요. 그런데 더 웃긴 게 있어요. 제 산하에, 제 계보도에 제 왼쪽에 김정순이라는 분이 있고요. 여기에 이현호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이현호가 저희 남편 큰 누나의 아들이에요. 조카. 로얄마스터예요. 근데 일을 막 하는데 이분 딸이 애터미 사업을 하러 나왔는데요. 다 할머니들만, 할아버지들만, 아저씨들만, 아줌마들만 있으니까 젊은 아가씨가 혼자 하다가 막 상처도 되고 그러니까 오다 얘기할 데가 없어서 그래도 이 사람이 좀 젊으니까 여기 있었거든요. 그 딸은 여기. 그런데 젊으니까 아, 저 그때 본부장 시절에 본부장 저 이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스폰서의 딸이니까 미팅을 해줬거든요. 엄마가 애터미 사업하라고 열심히 얘기해줬더니 둘이 청춘 사업을 했네. 그래서 둘이 결혼했어요. 그래서 여기 장모, 사위, 뭐 하여간 여기 저희 딸, 그럼 막 사돈의 팔촌까지 해가지고요. 애터미 하는 사람이 70명 정도 돼요. 이게 만일에 일이 안 되면 저런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에 요 위에 또 저희 이분도 친척이에요. 이분이 일을 시작하는데 식구들이 다 저 다단계하면 큰일 나는데 저러다 어쩌려고 그러지? 그리고 걱정 어린 눈빛으로 쳐다봤는데 그분이 꿋꿋하게 이겨내고 돈이 되니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애터미를 하고 다 뭐 여기도 2억 넘죠. 여기도 1억 넘죠. 뭐 하여간 그러니까 이제는 처음에는 하는 사람을 걱정했거든요. 지금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쳐다봐. 저 미쳤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애터미를 안 하고 있어. 이런 눈빛이 되더라고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여러분 집안의 대빵이 되세요. 내가 누구든지 하는 일 이겨내고 나면요. 여러분 식구들이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여러분 덕분에.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사실 저는 애터미를 잘 몰라가지고 아까 삐지지 말라 그랬는데 막 형님한테 삐지고 스폰서한테 삐지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진짜 너무 고마워요. 지금 제가 치과의사 안 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고요. 제가 가장 힘들었던 건 식구들의 반대였지만 애터미를 처음 선택했을 때가 되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남들은 애터미를 너무 잘해. 나만 못해. 제가 그렇게 못났다고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애터미 하면서는 그렇게 나만 못하고 나 왜 이렇게 못났을까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한 애터미 사업 시작하고 나서 한 두 달 만에 어떤 분이 저랑 같은 날 이렇게 사업 설명회를 들었는데 그분이 나와가지고 마이크를 딱 들더니 저 이제부터 200만 원 법니다! 이러는 거예요. 나는 회원이 5명, 6명 있는데 200만 원 번대요. 아니 그 5명, 6명보단 좀 많았다. 너무 부러웠어요. 어머 너무 좋겠다. 근데 그분이 다시 두 달 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애터미 돈 안 되니까 나랑 미국계 다단계를 하재요. 자기 200이래더니 근데 지금 보니까 판매사 한번 가고 나서 나한테 200이라고 뻥친 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랬어요. 나는 다단계 별로 안 좋아했던 사람이고 이게 처음이고 이거 괜찮은 것 같아서 1년 정도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그때 할게요. 그때 저한테 다시 한번 전화해 줄래요? 그리고 끊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진짜 1년 정도 됐을 때 저한테 다시 전화가 왔어요. 야, 그 미국계 다단계 별로인 것 같아서 나 다시 애터미 왔어. 이러면서 팀장이 됐어요. 그리고 또 어느 순간 또 그만뒀어. 다른 다단계 하면서. 또 왔어. 그래서 국장이 됐어요. 한 번씩 나갔다 올 때마다. 그러더니 이제 직급이 올라가면서 또 나가가지고 다른 다단계를 하니까요. 잘리더라고. 그래서 들리는 소문에 그분은 식당에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다른 분하고 비교하다가 혼자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라는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서 그래요.
제가 1년이 됐는데도 판매사도 가고 막 했긴 했지만 소비자는 있는데 나랑 같이 일할 파트너가 없는 거예요. 한번 가자고 하면 오기는 오는데 그 다음번에 계속 같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 외롭더라고요. 맨날 혼자 다니니까. 1년 이상 됐는데 혼자 다녀봐요. 외롭지. 그리고 이건요. 스폰서가 아무리 잘해줘도 파트너가 없으면 너무 힘들어. 외로워. 맞죠? 근데 그렇게 힘들고 외롭다고 해놓고 또 파트너 오면 파트너한테 지랄들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하여간 나는 어쨌든 안 왔어. 그런데요. 나랑 똑같이 일했던 사람이 1년 만에 국장님이 되셨어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너무 부러웠는데요. 축하한다고 하긴 했는데 속으로 하, 이걸 그만둬야 되나? 나만 왜 이렇게 못하지? 저 사람 저렇게 잘하는데 나보다 잘난 것 같지는 않은데 하, 미치겠네. 뭐가 문제야? 막 이랬거든요. 근데 어쨌든 안 그만두니까요. 리더스를 제가 먼저 갔어요. 그분보다. 지금 사업이 내 뜻대로 안 되는 분은요. 애터미는 견뎌야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견디는 거라고 생각하시대요. 언제까지나 되겠지, 되겠지 그러고 가만히 앉아있지 마시고요. 움직이세요. 움직이면 그 시간에 대한 결과치는 반드시 나와요. 여러분, 결과가 뭐가 중요하냐, 과정이 중요하지 이런 분 계실 거예요. 근데 좋은 과정이 아닌 경우에는 좋은 결과는 절대 안 나와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스폰서가 많이 도와줘도요. 내가 내 역할 안 하면 성공돼 안 돼요. 근데요. 제 파트너 중에 아주 어디 라인인지도 몰라요. 구석탱이에 붙어 있었는데 그나마 자기를 데려다 놓은 스폰서도 없어졌거든요. 그래도 성공자 되더라고. 이건 뭐냐면 나만 하면 돼. 그리고요. 스폰서가 나 안 도와준다고 신용기를 낼 필요도 없고 삐질 필요도 없어요. 왜냐? 내가 하고 있으면 스폰서가 나중에 들러붙어. 진짜예요. 안 그래요? 윤은주 단장님 그러죠. 제대로 잘하고 있는 분 계시면 나중에 도와주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불만을 토로하고 막 그거 하기 전에 어느 라인에 있든지 내가 내 역할을 하고 있으면 스폰서는요. 하는 사람 도와주러 올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아무리 내 자식이고 내 형제고 해도 이 사람이 안 움직이면 애터미는 못 도와줘요. 스폰서가 나를 안 도와준다고 불만을 품기 이전에 내가 내 역할을 먼저 하면 스폰서는 자동적으로 오고요. 내가 내 일을 묵묵히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 당장 결과치가 안 나오더라도 하고 계시면 언젠간 지금 내가 부러워하는 그 사람보다 내가 앞서갈 수도 있어요. 이건요. 국장 빨리 가는 일이 아니에요. 국장 나보다 좀 빨리 가면 어때요? 본부장 나보다 좀 빨리 가면 어때요? 하지만 나는 묵묵히 하시면서 하다 보면 임페리얼은 내가 먼저 갈 수도 있잖아요. 우리 임페리얼 가는 일이잖아요. 무슨 뭐 국장에서 본부장님에서 그렇게 막 질투하고 그럴 필요 전 절대 없다고 생각해요. 맞죠? 하지만 움직일 때 마냥 그냥 막 진짜 뭐지 앞도 뒤도 가리지 않고 막 이게 성난 뿔소처럼 아무데나 움직이지 마시고요. 계획을 좀 세워. 그래가지고 좀 움직이시라고. 그러면 훨씬 더 시간이 효율적으로 잘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근데 막연하게 막 미친 듯이 움직이다가 자기 에너지 다 쏟고 그만두는 분 보면 너무 아쉬워요. 일단 제대로 배우고 머리로 생각도 좀 하시면서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크면 조금 줄이고 이래가면서 현실적으로 합리적으로 맞춰가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저도 계획을 세웠어요. 회장님께서 세미나 듣고 있으면 제발 여러분 돈 버세요. 내가 여러분 돈 벌게 다 만들어놨거든요.
근데 어쩜 그렇게 안 움직이세요? 돈 버세요 하시면서 돈 벌어가지고 제발 가까운 사람한테 잘하라고. 1번이 배우자래요. 제가 세미나 갈 때마다 우리 남편이 저를 그냥 구박을 해가지고요. 제가 가면서 맨날 그랬어요. 내가 돈 벌면 당신 주나봐라 막 이랬거든요. 근데 딱 앉아서 듣고 있으면 배우자한테 잘하라고. 그럼 또 그날 또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 잘해야지. 그런데 박한길 회장님께서 부모님한테는 용돈 드리는 거 아니래요. 생활비 드리는 거.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 나 이때까지는 연봉 2억이 될 거고 2억이 되면 무조건 부모님한테 생활비 드려야지. 5년 6개월 만에 연봉 2억자가 됐고요. 지금은 부모님에게 300만 원씩 생활비를 드리고 있고 생활비 드린 지는 8년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박한길 회장님이 최근에 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부모님한테는 카드도 하나 만들어주는 거야 이러시더라고요. 카드 드렸죠. 제 휴대폰에 떠요. 부모님이 쓸 때마다. 띵동 2만 원 떴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전화 왔어요. 야, 내 2만 원 썼다. 엄마 잘했어. 괜찮아. 또 전화가 왔어요. 띵동. 야, 어떡하지? 나 5만 원 썼다. 너무 많이 썼지? 엄마 괜찮아. 괜찮아. 써. 이랬거든요. 근데요. 우리 엄마가 최근에 띵동 하고 문자는 왔는데 전화는 안 왔어요. 70만 원을 긁어놓고 이 아줌마가 전화를 아직도 안 해요. 애터미가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저희 엄마도 완벽하게 저희가 성공자가 된 걸 아신 거고요. 그 저는 부모님이 쓰시는 거 행복하고 기뻐요. 이 일 왜 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솔직히 저도 그랬거든요. 애터미 하다 보면 반드시 몰입하는 시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내 사랑하는 사람을 챙기지 못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아이들 미팅할 때 전화 오면 엄마 밥 해놨잖아 그냥 그거 먹어 막 상냥하게 전화 잘 못 받아주시잖아요. 그리고요 남편 밥을 해주는 게 어딨어요. 여보 그냥 당신 좀 차려 먹어. 당신 손 없어? 그렇게 깔끔하던 아줌마들도 여기 뭐가 떨어져 있어도 이러고 다닌다. 집에 설거지거리 이렇게 쌓여있고. 안 그래요. 근데요. 여러분만 애터미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식, 내 남편, 내 부모님 같이 애터미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언제까지 느리실 거예요? 무조건 다 되는 일이라고 하는데 이거 누구의 탓 아닙니다. 똑같은 제품 받고요. 똑같은 스폰서 있고요. 똑같은 시스템 안에 있는데 안 되면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안 될래 나벼 이러지 마시고요.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되겠지. 움직이고 이 안에서 빠지지 말고 삐지지 말고 그냥 처지지 마시고 용기 내시고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제 사회에는 평균 연령 70인대가 있어요. 가평 센터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렇게 잔뜩 모이셨어. 면장 하셨던 분, 그 다음에 뭐 지점장 하셨던 분들, 그분들은 이미 연금을 받고 계세요. 연금의 중요성을 아시니까 내가 이거 손자들한테 물려주면 이게 얼마나 대박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200 넘는 분들의 평균 연령이 70이에요. 그분들 하십니다. 저희 딸도 아까 제가 애터미 사업 한다고 했잖아요. 애터미 사업 처음에 상속된다고 하니까 엄마가 상속 안 받겠더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왜 엄마가 상속 그 좋은 거 안 받냐고. 애터미 건강기능식품이 너무 좋아가지고 엄마가 빨리 죽을 것 같지 않더래요. 제가 죽으면 지 나이 100살 돼야 된다고. 그때까지 구차하게 엄마 용돈 좀 이거 싫대요. 그냥 자기가 벌고 말겠대요. 그렇게 말했던 저희 딸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 소리가 쏙 들어왔어요. 말 안 해요. 근데요 걔도 멍청하고 저도 멍청했어요. 그래도 단장 돼요. 뭐냐면요 저 신정임이 있고요 여기 저희 딸 홍소연이 있잖아요.
저희는 제가 하늘나라 가서 천국에 가면 이 두 개 중에 하나 돈 더 많이 나오는 거 자기가 고르는 건 줄 알았어요. 그리고 요게 딸 거가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건 없어지는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요게요. 홍소연으로 바뀌어요. 코드가 두 개가 된다. 아, 여기도 모르셨어요? 그래도 당장 가! 걱정하지 마. 진짜예요. 그런데요. 저희 볼래요? 얘가 만일에 결혼해서 애를 낳았어. 애를 X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X가 애터미 사업을 하면 요게요. 다 X로 바뀌어요. 얘는 코드가 세 개네. 대박 아닌가요? 아직 대박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 제가 다시 이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임페리얼이 되면요. 여러분 사진 찍을 때 어떻게 찍으세요? 이렇게 찍잖아요. 월 1억씩 나온다는 거잖아요. 제가 50대 중후반인데요. 50대 중후반의 평균 연령이 110살이 넘어요. 그럼 저보다 어린 분들은 120살 넘게 살 거고요. 2000년도 생 이상부터는요. 143살 이상 살아요. 그런데요. 지금부터 10년 뒤에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10년 뒤에는 한 달에 1억씩 나오거든요. 그럼 1년이면 12억이에요. 제 나이로 한번 해볼게요. 제가 60이라고 하면 지금부터 10년 뒤면 70이고요. 110살 넘으면 앞으로 40년 동안 그러면 12억 하면요. 거의 500억이에요. 500억. 근데 이게 내 것만 되는 게 아니고요. 내 자식도 되고요. 내 손자도 되는데 얘네는 더 오래 살아. 근데 500억이라고 해도 1500억이 넘어요. 이 코드 하나의 가치가. 남들은 코드를 받으려고 환장을 하고 나이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데 코드 있는 나는 아무 생각 없어. 그러지 마시고요. 진짜 우리 이거 대단한 일 하는 거예요. 나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러분 식구들이 지금 애터미 같이 하고 있다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그 사랑하는 사람들 더 이상 고생시키지 마시고요. 애터미로 꼭 임페리얼 빨리 되시기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